나는 SKT가 역시 LCK에서 항상 강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순위랑 관련 없이 방심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, 특히 패치 바뀌면서 이제 많이 저희 팀이 연습을 얘기도 많이 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. 확실히 제가 일단은 그 SKT한테 많이 져가지고,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우승하기 위해서 일단 SKT를 꼭 이기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, 그첫 번째 목표가 스프링은 이미 이룬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일단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팀 입장에서 이제 패치를 빨리 이제 적응을 한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많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해요. 일단 패치가 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뭐가 오픈지는 사실 모든 팀이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데, 러프는 선픽으로 해도 나쁘지 않은 픽 같아요. 제가 조금 솔랭에서 써봤는데 정글링이 조금 느린 것 같아서 못쓸것 같기도 하고, 대회 좀 조커 픽으로 한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자력으로 1등은 할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경기를 잘 이겨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, 지금 뭐 10승이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도 잘해서 더 잘하는 팀으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은 신인이지만은 그래도 신인답지 않게 이제 얘기도 잘 많이 할수 있는 친구고,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기대되는 친구. 지금 자체에서 이제 바로 경기를 한다면은 뭐 누구든 이길 수 있을 자신 있는 정도. 스프링 시즌 목표는 일단 SKT를 잡는 것도 있었고, 리그 1등을 하는 것도 있고, 우승도 있는데 세 가지 다 이루고 싶어요. 저희 KT 팀이 이제 스프링 시즌 아니다 2018년도 돼서 이제 많이 이제 선수들끼리도 팀워크가 조금씩 계속 엄청 좋아지고 있고,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